안녕하세요. 레플리카룸 TV의 축구화 리뷰하는 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볼 제품은 나이키에서 이번에 새로운 사일로로 팬텀 비전 엘리트 다이내믹 카라 에이지 프로라는 제품. 그러니까 새롭게 나온 팬텀 비전이란 이제 카테고리의 제품이죠, 사일로에. 그래서 이 에이지 프로 다이내믹카 제품 블랙아웃 이제 버전의 축구화고요. 맨 처음에 빨간색과 함께 검정색 두 가지가 동시에 출시가 되었었고요. 다른 리뷰를 찾아보니까 좀 리뷰라고 하기에는 내용들 자체가 너무 제품에 대한 소개에 치우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좀 제품이 나온 시기에 늦었긴 하지만 이 제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이키의 전 직원이자 축구화를 제가 봤던 그 관점에 실제 보고 좀 느꼈던 거 신어보고, 물론 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착함하는 좀 말씀해 보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에이지로 출시가 되진 않았죠. 그래서 해외에서 발매된 제품을 저희가 구매해서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언박싱부터 해서 여러분들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팬텀 비전은 어떤 제품을 사이로를 대체를 하는 거죠? 그 전에 이제 하이퍼베놈 팬텀 이름 그대로 DF, 이제 비전이라는 이름이 없었죠. 그래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 하이퍼베놈 제품에 다이내믹 카라가 올라와 있던 그 제품을 대체를 하게 되는 거고요. 한 가지 더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신발을 보여드리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딱 봤을 때 제품의 두 가지를 좀 외관 자체를 비교해 보시면 외관 자체가 여러분이 생각하기도 매우 다르다고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컨셉이 민첩하게 반응하고 순간적으로 파워를 주기 위해서 이 제품에 폼을 넣거나 이 가피 니트 자체를 좀 강화한 측면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거 완전 반대되죠. 그래서 그걸 좀더 이야기 해볼 건데, 이 제품을 다시 빼고, 이제 하이브메노 팬텀 비전. DF 엘리트 버전을 이제 이야기할 건데, 언박싱을 또 해보자면 이 제품의 박스와 신발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항상 나이키는 엘리트 버전의 슈백을 주죠. 보통 이제 신발 가방이라고 말하고, 뭐 영국이나 보통 다른 제품명으로 본명으로 본래 이름으로 나오는 제품이 짐백이라고 많이 불리는 신발을 넣거나 몇 가지 옷을 넣을 수 있는 가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신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외관부터 보면 아까 팬텀 제품과는 다르게 이 비전 제품 같은 경우는 매우 매끄럽고 깔끔하고 기본적으로 모든 표면에 모든 걸 감추고 있다는 느낌을 들죠. 그래서 실제 제품에 대한 디테일들을 이렇게 말씀해서 보여드리면 일단 여기에도 쓰여 있는 가장 포인트가 이제 고스트 레이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신발끈 자체를 전부 다 안쪽으로 숨겨버렸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지금 현재 축구화의 추세는 일단 최고가 모델, 엘리트나 프로 모델급 정도가 되면 레이스레스, 그러니까 끈이 없는 형태가 기본적인 축구화의 트렌드잖아요, 최신. 그렇죠? 근데 고스트라고 해서 명칭을 붙이긴 했지만 축구화를 끈을 포기를 이제 못한 거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죠? 결국에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거는 근본적으로 좀더 이야기해야 될것 같아요. 제 스스로 축구화를 착용하면서도 끈에 대한 부분이시잖아요. 끈에 대한 끈을 포기 못했다. 결국에 이 말은 뭐냐면, 슈 레이스 레스라고 해서 신발끈 자체가 없는 걸 선택했다가 다시 신발끈이 있는 돌아오는 이유는 발등 자체를 잡아주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신발끈을 채용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발등이 아니라 발 전체를 감싸게 하는 방법은 아닐까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이제 신발 자체가 이렇게 신었을 때발 전체를 효과적으로 가피아 같이 이렇게 감싸면서,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2의 스킨, 그러니까 가죽이 나의 발에 맞아서 그게 내 발을 딱 맞춰주는 피부와 같은 상태의 그런 느낌을 딱 피팅감을 주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분과 같이 발등 전체를 잘 맞춰서 조여주기 위해서는 신발끈, 그 시스템 자체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축구화에서도 실질적으로는 겉표면에는 아예 슈 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신발끈을 없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결국에 안에는 신발끈을 탑재하는 이런 아이러니함을 보여주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이 제품에서 이 슈레이스 표면을 없고 안에 신발끈을 넣고 여기 아직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 가피와 네피라는 독특한 축구화의 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듀얼 레이어인 거죠 한마디로. 안에 양말 같은 천이 하나가 있고 그 위에는 가죽의 가피에 대한 그런 기능을 해줄 수 있는 폴리우레탄 필름으로 이렇게 니트를 덧씌워서 했는데 이 부분이 저는 실패라고 봐요, 이 축구화에. 어떤 점에서 실패인 거죠? 첫 번째, 축구화를 실제로 신고 이 슈, 고스트레이 시스템 안에서 신발끈을 조였을 때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타이트하게 압박이 되지만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죠. 신발 발등 전체를 완벽하게 피팅감을 감싸주는 그 기능에 대한 걸이 신발을 잃어버렸어요. 첫 번째로 아, 첫 번째가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말씀드린 여기 안에 이제 표현에 되어 있는 건 ACC와 함께 쿼드라 어디 뭐냐 쿼드라 핏이라고 해서 안에 메쉬 시스템 자체를 이렇게 망살 씌워져 했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바로 완벽하게 핏하게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쿼드락이라는 거는 어쨌든 4웨이브 스트레치 방식의 발을 조여주는 형태인데, 맞죠? 사람의 발 모양이 예를 들어서 부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쿼드락이면 4웨이 스트레치니까 기본적으로 발을 타이트하게 조여주는데 실제로는 완벽하지 않다는 뜻인가요? 네, 그 이유가 4웨이 스트레치의 방식에 니트를 썼지만 실제로 그 부분이 발을 전체를 감싸주기 위해서 지지를 할수 있는 그 기능의 힘이 이 안에 내피가 정확하게 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끈을 타이트하게 해서 묶었을 때 착용자가 실제로 느끼는 거이 부분의 타이트함을 느끼겠지만 발 전체를 감싸고 있는 발을 피팅감을 해주는 그 가죽 축구화, 그 기본의 축구화의 느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편하다고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발을 잡아주거나 내 발에 이 피팅감을 줄수 있는 축구화라, 그리고 축구화 본연의 그 기능을 할수 있을까라는 걸 물어보고 신어봤을 때는 그게 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의 본연의 기능은 결국 공과의 접촉, 그러니까 키킹이 되든 스트래핑이 되든 어떤 형태로든지 공과 접촉인데, 지금 그 제품은 기본적으로 플라이니트죠, 나이키에. 맞습니다. 그러면 니트의 특장점이 축구 경기에서 어떤 특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지,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겠어요?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발의 피팅감, 볼 필링이라고 하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뛰어나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얇고 기본적으로 니트가 아주 유연함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단점을 이제 이야기해 볼게요. 단점 같은 경우는 그 니트 자체가 부드럽지만 축구 경기에서 습하거나 덥거나 또 그리고 그 공을 차야 되는데 반발력을 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기능이 니트 자체로만 성공할 수이 없습니다. 축구화는 안쪽에 패딩이 전혀 없나요? 패딩이 얇게 되어 있긴 하지만 그 패딩 자체가 가장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흐물흐물해요. 보통 가죽 축구화를 신어보고 일반 축구화를 보시면 한 가죽에 안에 피팅을 완전 접착을 해서 일체형으로 해서 밀착감을 주거든요. 그 부분이 실패했다고 저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축구화의 단점으로 말할 수 있는 쿠셔닝에 발을 보호하거나 공을 찰때 어느 정도 반발력,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삭스 핏이나 스너그 핏이라고 표현하는 대부분들의 그나마 단점인 어느 거죠. 단점인 거죠. 예, 단점이고 실제 축구화에서 경기에서 필요한 말 그대로 이 제품을 홍보하고 하는 나이키 측에서의 그 장점은 물론 잘 알겠습니다. 근데 실제 축구할 때 반발력이 필요한 거는 분명합니다. 초보자의 경우나 축구를 시작하시는 분 더더욱이 필요한 경우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엘리트 선수를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능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축구화를 보고 저희 유튜브 동영상을 좀 어느 정도 보신 분들, 유입해서 오시는 분들은 이 제품에 어느 정도 보셨을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나이키에서 원하는 듀얼 레이어, 기본적으로 두 장을 써서 니트 안쪽 양말 같은, 그리고 고스트레이스 시스템의 기본적인 컨셉은 이겁니다. 표면을 전부 다 매끄럽게 해서 신발끈 자체가 없이 표면 면적에 공을 터치하는 부분에 그 정확한 컨택 능력, 말 그대로 공을 받거나 찰때이 클리어하다고 이렇게 영어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깨끗하게 정확하게 할수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거라지만 실제 그 기능에 대한 게 축구와 본연의 기능을 좀 잃어버렸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이게 좀 끈이 아쉽죠. 있더라도 예를 들면 스위스팟의 면적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끈이 예를 들면 공에 컨택을 할때 방해가 되지 않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으로 레이슬레스 축구화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스위스팟의 면적이 넓다고 표현을 하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실제로 스위스팟의 면적은 어차피 사람의 발등의 모양에 따라 축구화는 만들어지는 거라서 그렇게 해서 표면적을 넓혔다고 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냐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경기를 하다 보면 인스텝 킥으로 슈팅을 때리는 거는 한 경기를 통해서 10회 미만이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정리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축구화의 모양은 정해져 있고, 플레이 하시는 플레이어 분들의 키킹을 하는 인스텝의 그런 키의 부사라든지, 활용도를 따지면 크지 않는 부분이고, 실제로 끈이 있더라도 지금은 끈 부분 자체에 많은 경향화라든지 소재의 변화, 그리고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이 이제 안에 폼, 이 신발 안에 있는 턱 같은 경우도 많은 소재라든지 쿠셔닝을 정확하게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방해 요소로 다가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도 이런 축구화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디자인의 제안이라든지 새로운 이제 기능성의 제안은 충분히 이제 흥미로운 거죠. 그렇지만 이제 리뷰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제품에 대해서 축구화로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부분에 대한 기능들이 실제로 너무 떨어진다는 거죠. 왜냐면 이 자체에서도 말씀드린 스위스 스팟이 닿는 부분들이 여러분이 실제 플레이하신다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완벽한 구사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문제가 구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쿠셔닝 안에 만져보면 쿠셔닝이 아예 없어요, 거의. 이것도 그냥 니트를 단단하게 좀 부드럽게 좀더 두껍게 했을 뿐이에요. 그런 기능들 자체가 이거 엘리트 모델이라고 했지만 사실 뭐 프로 선수들은 모든 걸다 구사하긴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착용한다고 했을 때그 부분에 대한 도움, 스위스팟 말 그대로 클리어한 면적의 터치 그런 게 있으죠. 여러분이 느끼고 사용하기에는 좀 부적합한, 좀 어려운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발을 넣었을 때 전체적인 착용감은 어떤 편인가요? 발 전체를 넣었을 때딱 느끼는 게이 제품의 사이즈가 실질적으로 260, 맨스 8, 유에스 8로 260인데 저는 실제로 265를 신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제가 신어봤을 때 느꼈던 게 뭐냐면 이 해서 그러니까 발 전체에 그러니까 발 모양에 대한 압박감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편하다는 거죠. 니트 자체의 소재, 스너그 핀 아니면 삭스 핏이라는 그 자체를 정확히 구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끈을 요걸 묶었을 때 문제가 축구화에서 느낄 수 있는 발 전체를 잡아주는 이 피탄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축구화를 신고 만약 뛴다면 그 이제 실제로는 양말 같은 그핏 자체를 구현할 수가 없는 거죠. 양말은 신었을 때 자기 발에 딱 맞아서 그냥 양말 내 피부 같은 약간의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아니 많이 좀 이야기하자면 좀 부족하다. 실망스럽고 부족한 부분에 디자인 컨셉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양말을 두 개를 신는 셈이 되는 거네. 세 개까지 표현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피, 외피, 그리고 축구 양말까지 한다. 세 겹을 신는 건데 거기서 내 발을 제대로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 축구화의 컨셉이나 여러 가지 새로움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프로 선수들이 이걸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으면 이 축구화보다는 더 로우컷이라든지 해서 그런 축구화로 갔을 것 같은데 아마 프로 선수들 돈을 줘서 신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들 정도까지예요, 지금은. 그래서 뭐이 전체적인 뭐 다른 많은 리뷰에서는 어차피 카라에 대한 뭐 보완 탄력성 왜냐면 늘어나거나 이런 거는 훨씬 좋아진 게 맞아요. 왜냐면 기존에 대한 발목에 좀 루즈하다, 좀피 카라가 제가 좀 일체감이 떨어진다 해서 그런 거 살리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말했을 때이 외피의 폴리우레탄 TPU라고 하죠. 서모 폴리우레탄 이 필름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나이키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이거 축구뿐만이 아니라 일반 운동화에서 왜냐면 디자인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뭐지 넓은 창작이죠 넓은 가능성을 실어주고 이런 핏을 새롭게 만드니까요 그렇지만 축구화에 이걸 적용한 부분은 좀 부적절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가격에 이 제품을 신고 추천해서 신으세요 라고 하기에는 이것도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인조구장에서의 사용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치고 네 천연구장에서 사용하는 선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가요? 이 모델은 지금 AG 모델이죠. 스터드 자체가 AG 스터드로 되어 있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AG 스터드의 아웃솔 플레이트가 어쨌든 나이키는 좀 다른 브랜드에 비하면 하단 편이잖아요. 하다죠.
그러니까 그런 하드한 점들을 예를 들어서 선수들은 예를 들면 천연 가죽 FG 모델을 신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천연 구장에서도 제 기능을 발휘하기 힘든 것인지. 제 소견은 천연 구장에서도 그 자체의 기능을 발휘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30만 원 이상을 투자할 만한 가치는 없다는 건가요? 이 주가는? 정확히 표현하자면,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좀 극단적으로 들리실 수 있어요. 네. 근데 평가하기엔 그래요. 이것보다 오히려 지금 만약에 천연구장에서 사용한다면, 제 개인적인 기준이라든지 실제로 제품이나 평가를 했듯이, 베이퍼 프로 제품의 로우컷의 합성 수지, 그 제품이 오히려 더 축구화 발을 더 감싼다든지, 그런 제품을 효과적으로 하기, 플레이하기엔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 리뷰를 들은 게 충격적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다른 데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다른 데서는 왜 하진 않죠? 그게 좀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분들도 축구화를 많이 보고 해보고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견해가 있을 텐데 그 견해가 이제 뭐지? 홍보 때문에 그러신 건지 아니면 뭐알수 없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저희가 보기에서 이렇게 시작한 이유도 좀 뭔가 부족하다. 뭔가 내용이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섞여 있겠지만 뭐 사정이 저희가 보기에는 이렇게 제가 리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좀이 제품에 대한 디테일 그리고 그런 느낌에 대한 축구에 대한 좀더 화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자세히 알려드리고 하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그거 설명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그런 많은 리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플라이니트는 계속해서 그러면 축구화로 만들어질까요? 향후에도? 계속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일단 이 소재에 대한 기본적인 그러니까 2014 브라질 월드컵인가요? 2014 브라질 월드컵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 이제 5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거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소재라든지 사실 트렌드라 좀 말해야 될것 같아요. 이런 많은 트렌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즐기고 있다, 그리고 사용하고 있다, 큰 불만이 없다라는 걸 봤을 때는 아마 새로운 소재 아니면은 이게 완전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변화를 주면서 플라이트 기존에서 뭐 다른 디자인적인 소재 첨가라든지 그러면서 계속 유행이 이어질 것 같긴 해요. 그 이유는 이걸 대체할 만한 아직 다른 것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나이키에서 천연가죽이 합성가죽으로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뭐 저희가 앞으로도 보여드리겠지만 뭐 티고공이라든지 머큐리얼 이제 베이퍼의 기초가 되는 뭐 머큐리얼, 호나우드 아시멘토 그런 제품들도 이제 천연가죽, 합성가죽으로 넘어오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니트 이상의 그런 변화를 줄수 있는 소재가 없다는 게 아마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겠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 축구화에 대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축구화를 신었을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뭐 나이키를 가셔서든 어느 홈페이지에서 충분히 이제 다 숙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축구화 자체에 대한 저희의 좀 비판적이면 비판적이고, 이 축구화 자체를 좀 너무 솔직하게 드러내는 리뷰는 리뷰인 거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이 영상을 보고 만족감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